네, 유튜브 채팅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 나라님의 종목 살펴드릴게요. 종목명은 바이넥스고요. 매수가 15,80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바이넥스 현재 주가에 비해서 우리 시청자님 얼마나 마음고생하실지가 좀 짐작이 갑니다. 진단이 좀 서둘리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윤겸 전문가 진단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바이넥스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이제 의약 어품 업체고요. 지금 스푸트니크 V라고 이제 그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건기구하고도 좀 논란이 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에서 지금 어떠한 승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뭐 시행해서 접종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진입가가 보시니까 15,800원에 10% 정도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10% 정도 진입하셨고, 비중은 이렇게 많이 담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종가 마감이 8,790원에 마감을 좀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800원에서 지금 8,79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15,800원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잠깐만요. 일봉상. 요 전에, 좀 시간 전에, 매집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대감에 좀 지켜보셨는데 요즘 최근에 계속 하락장이다 보니까, 좀더 반등하지 않을까, 반등하지 않을까 하면서 지켜보시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온것 같습니다. 15,800원에서 지금, 오늘 종가가, 잠깐만요. 11,400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11,400원까지 지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3,650원. 예, 맞습니다. 13,650원이고 15,800원에 매집을 하셨는데 기업 분석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면은 19년부터 매출은 뭐 그런대로 완만하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전년 동기 비해서 8.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내줬는데 올 1분기 와서 좀 주춤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당기 순이익도 올 1분기 들어와서 약간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뭐 그런대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위치고요. 대신 또 부채 비율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 비율은 높고 부채 비율은 낮은 재무 구조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은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수익성 비율도 괜찮고 한데 성장성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오늘 한번 저 수급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수급 보면 오늘 거래량이 한 50만 주가 발생을 했는데요. 개인과 외인은 좀 팔고 기관이 좀 들어와줬다. 그런 부분을 좀 특징으로 볼수 있고요. 요 며칠 전에는 좀 개인이 좀 많이 좀 담아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봤을 땐 제가 지금 13,65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 1차 지지대는 저는 지금 보면은, 12,000원대, 12,000원대가 좀 1차 지지대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투쿠브니크, 요 부분이 약간 좀 여러 가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승인이 지금 이뤄지냐, 안 이뤄지느냐, 요 부분이 지금 관건인 것 같고요. 요거 스푸트니크 발음이 좀 어렵네요. 스푸트니크요?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오늘 좀 상승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부분이 이제 승인 완료 부분이 좀 여부가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11,000원대를 1차 12,000원 지지대를 좀 두고서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아직은 뭐, 지금 향방이 가늠되거나, 지금 어떠한 지금, 좀 위험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일리고요. 1차 지지를 갖다 12,000원을 두고, 12,000이 내려오면은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면서 대응하시고, 요 결과, 여부를 갖다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이렇게 급하진 않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이닉스 12,000원에 대한 가격 라인 좀 잘 잡아두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LG전자도 그렇고 바이닉스도 마찬가지래요. 이쯤이면 좀 많이 내려왔겠다 싶으셔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내려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좀 내려와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